조금 무섭긴 한데. 삼촌 최고네. 대박이다 이거. 기대해라 조카야. 어. 이번에는 이건 무조건 베스트 웹툰 진출이야. 해영 소재 웹툰은 흔하지 않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재밌을 거야. 그치? 근데 베스트까지 가려면 취재라던가 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래서 가는 거잖아, 현장 답사. 같이 갈 거지? 나? 어디로? 뭐 해양 소재니까 당연히 바다로 가야지. 바다? 아 싫어. 나 바다 싫어하는 거 알잖아. 에이, 야 너가 내 웹툰 주인공이잖아. 아 싫어. 삼촌 혼자 가 나 안 가. 어 파랑아.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어. 아니 웹툰 있잖아. 진짜. 아이는 바다를 사랑했다. 바다는 아이의 친구였고 세상이었고 꿈이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진. 갯바위에서 떨어져 잠시 정신을 잃은 사이 밀려온 밀물은 아이를 가두었다. 바깥으로 구조된 아이는 두 번 다시 바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 몰라. 아. 응? 삼촌 수영? 했으면 입수해야지. 파랑 언니. 오, 강마리 잘한다며? 뭐를? 야, 뭐긴 뭐야. 생존 수영이지. 어? 아, 빨리 보여주세요. 삼촌, 나 물 진짜 무서워하는 거 알지? 어. 겸손은. 야, 해양경찰은 나도 네 실력 보고 놀랐는데? 어? 그래! 야, 자, 취재 들어갑니다. 네, 주인공님. 어. 입수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마린 아까 했던 거. 물 온도 확인하고 심장에서 몸곡부터 물에 적셔. 팔, 다리, 배, 가슴 순으로. 그리고 나서 발부터 천천히 입수. 이야, 잘하는데? 뭐야? 나 왜 이래? 이상해. 아니야, 할 수 있어. 침착해, 할 수 있어. 자, 다시 알려줄게. 하늘을 바라보며 턱을 들고 손은 머리 위로 뻗어서 일자 자세로. 팔은 머리 위로 뻗어서 일자 자세로. 만세 자세 알지? 누워서 만세 부르기. 야, 떴다. 떴어. 야, 좋아. 그렇지, 만세. 그렇지,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부력을 이용해 균형과 중심을 잡고 다리가 가라앉으면 발바닥으로 살짝 물을 눌러주면 돼. 떴다. 내가 물에 떴어. 진짜로 내가 물에 떴어. 마리나, 강마리. 아이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삼촌 대박나라고? 아, 깜짝아.
깜짝 놀랐잖아, 삼촌. 그래서 언제 갈 건데? 어? 야, 너 마음 바뀐 거야? 어? 아, 그래 같이 가자. 어? 가면은 너 파랑이 알지? 해양 경찰 언니. 응. 그 언니가 뭐 교육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달라 그러고. 어때? 콜? 가자. 가면은 진짜 안전하게 교육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야. 만일 내가 그때 생존 수영을 할 줄 알았다면 어땠을까? 해양경찰과 함께 뜨거운 태양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순환사고는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순환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중 생존 수영은 물에서 스스로 뜨기와 이동이 가능하고 숨 쉴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할 수 있어서 생존할 수 있는 기초 수영법입니다. 오늘 마린이가 선보인 생존 수영은 생존 수영의 기본이 되는 누워뜨기라는 생존 수영법인데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나를 구하는 생존 수영, 해양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지키는 해양 경찰.